대한민국의 어느 돌림장을 가더라도 브레인에 대한 정비 형태를 좀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비 어떻게 하세요? 나는 아직도 정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기름칠을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름을 많이 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크기에 대한 양의 차이가 생겨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번 던져보면 안 되죠. 한번 던져보면 알죠. 아, 이게 그러면 덜 꺾이면 다 되는 거고. 네. 많이 꺾이면 말이 되는 거죠. 많이 꺾이면은 기름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덜 꺾이면은 기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내 머리 깔끔하게 하라고? 땀나서. 저요? 아니, 아니, 저요. 아, 제가 지금 머리를 위해서 뒤로 묶으려고 지금 이제 수정자랑 약속을 해가지고 머리를 진짜 들고 있어. 지금 보면서. 근데 미안해요. 이게 뭐, 수정자랑 약속했기 때문에 나도 이거 딱 묶고 싶은데 참아주세요. 알겠죠? 어, 진짜 널리하네요. 자,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근데 그런 그 수준까지는 수정자랑 신경쓰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또 레인의 이 기름칠.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쳐봐야 되는 게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오른쪽. 그렇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서 이게 맨 오른쪽 첫 번째 삼각형. 거기를 한번 굴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레인의 기름이 나를 조금 더 체크하게 하네요. 근데 보평 저 자리를 왜 기름을 좀 없게 만들냐면은 일반 폴로도 하기 위해서 저 자리를 마찰을 죽여놔요. 그러니까 마찰이 이렇게 기름이 없어야지만 몸이 회전 방향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운동을 하겠죠. 직진 운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마찰이 강한 쪽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운동. 그러니까 드리프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드리프트까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다가 마찰력이 있으면 확 꺾인다! 그렇죠. 아! 아 그래서 그걸 네. 이제 회전하는 방향만 이제 손의 모양만 이제 딱 잡아주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세게 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크면은. 네. 그러면 좀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는 그냥 야매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셨더라도 넘으세요.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준비 자세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손을 주면 오른손으로 공을 잡은데 네. 힘을 빼거나 자연스러운 스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세를. 양손 볼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아, 좀 이따 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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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보시면 돼요. 이제 준비 자세예요. 잡으세요. 아, 준비 자세. 자, 준비 자세를 잡는데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오른손으로 공을 잡고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 아! 나 지금 뭐 오케이, 아. 이해가 안 갔었어요. 어. 오케이. 오른손처럼 잡는 거 보이죠? 보이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왼손으로 잡고 있다. 그렇죠. 공의 무게는 다 아, 왼손으로. 아, 오케이. 네. 근데, 이렇게 막 치려고 막. 이러면은 힘이 들어가 있죠. 전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른손이, 왼손이 다 해줘야 돼. 아, 오케이. 거의 최소한 90% 정도는, 70에서 90% 정도는. 그러면 정도는. 이걸, 여러분, 이게 볼링을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그립이 풀려요. 이게 피로감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예, 이게 풀려가지고, 이게 툭툭 눕히고 그러거든요. 공은 그냥 잡고 있는 상황만 되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진자운 공이니까.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스윙할 때만 이제 그렇죠. 공이 내려오면 살짝 공을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던지기. 그리고 첫발 스텝이 이제는 알려드릴 건데. 네. 자, 다시. 오른손하고 오른손하고 네. 같이 나가. 그러니까 앞에 나갈 때 나갔다가 네. 뒤로 오니까 뒤로. 네, 그렇죠. 다시. 제일 중요한 거는 심이 작을 때 맞춰야 돼요. 아니, 그 자세야. 하나, 둘. 아, 오케이. 첫 발만 신경 쓰면 돼요. 첫 발. 첫 발하고 첫 번째 손을 신경 쓰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네 번을 걸어가면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오! 던지는 분 있어요. 아니, 두 손을 지금. 팬분께서 두 손으로 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아, 근데 여성분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네, 정말. 네. 두 손을 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미안. 강사님께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여러분들, 형님들. 야, 기본이 중요해. 니들 물론 보고 싶겠죠. 훅 보고 싶고. 나 지금 배우고 싶어 죽겠어. 여기서 덜덜 떨리는 거 뭐야, 안 보여? 떨려요. 보고 싶고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어디서 배워? 369-24-246. 네?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웁니까? 그냥 여기서 좀 배웠다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생각도 빠고 해.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과 지지책 한 번 눌러주시고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머리가 지저분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시청자랑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보기 불편하신 분이라도 그냥 쳐보세요. 네. 369-24-246 다시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거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보다 커.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점이야.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 그러면 볼링핀이, 지금 볼링핀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면, 볼링핀 오른쪽 한 3번 정도 남아있으면, 이제 끝 말고 3번 정도 남아있으면, 이게 세 칸 넘어가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발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근데 볼링핀이 근데 더 오른쪽에 갔다. 그러면 여섯 칸. 요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우리 몸이 3, 6, 9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2, 4, 6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정제선 가만히 있는데 이 핀이 기준으로 해서 두 칸 왼쪽으로 올라갔다, 두 칸 왼쪽으로 옮겼다, 더 옮겼다, 두 칸, 여섯 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볼링이라는 게 수학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스핀 주는 것은 기술인데 어느 쪽을 줘야 가장 후자니까 잘 나오고 그리고 그게 바로 얘기야. 246이래 246. 그래서 화살표 보면 지금은 처음 오신 분들 안 보이겠지만 이게 초보들 우리 같은 초보들은 띠봐 저 멀리서 맨눈으로 저기 구석쟁이 저걸 보고 치잖아. 근데 고수들은 이걸 보고 쳐. 프로분들 이게 지금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이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이 지금 삼각형을 보고 계산을 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뭐 매는 뭐 안경 쓰고 뭐 막 해봤자 이런 팁을 어디서 얻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배우고 합시다. 예? 저도 맨날 저거 핀만 보고 했거든. 근데 이 핀을 보고 던지는 법을 배워줘야 되는 거죠. 다시 보기 남겨드리고 유튜브도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추천과 즐겨차기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지금 500분 보고 계신데 추천수가 150개인데 실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리얼리스틱이에요. 에임스팟이에요. 예. 브레이크 포인트는 야 씨 영어 못해?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고 맞죠 여기 여러분들. 이게 여기 넘어가면 여기 센서 있어. 선수들이 요만큼만 넘어가도 삐 울린대. 그러니까 요 센서 있고 이제 저게 에임 스팟. 이제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일 걸. 그렇지? 여기 아니야 이거냐? 이거냐? 이거 뭐야? 삼각형 중간으로 치면 아니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보고 치는 거래. 아이 컴. 아 볼이 휘는 거. 아 브레이크 포인트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고수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공이 밀리지 않은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선 같은 게 없고 사람마다 틀린가 보죠. 내가 물어볼게요. 저거 엠스팟 보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래서 저 엠스팟 보고 치는 건 알아. 근데 어떻게 저걸 사용하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좀 바쁘시니까 저 브레이크 타입 좀 할게요. 우리 지아쿠 모시겠습니다. 지아쿠님 잠깐 이리 와주세요. 근데 진짜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지아쿠 형처럼 생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 29? 잠깐만 형이거든? 네. 만 29이야. 형 봤어요. 봤어? 주먹이 온다. 봤어? 네. 아 깜빡 하자. 영광인 줄 알아? 일단 좀 이따 해줄게. 옆 저거 옆 쳐다봐봐. 야 너 속대가 손을 했는데요? 그런 솔직한 부하.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 말해도 돼, 알겠지? 아, 지약구 그 형 닮았어. 너 그런 얘기 솔직히 안 그래? 솔직히.
진짜 안 들었어. 원래 진짜 지작도 닮았는데. 이거 너무 못생겨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네 실물이야. 그래, 가공이야. 아니, 잘 안 나와. 이게 잘 안 나오고. 형도 그래서 잘 안 나오고. 그렇지? 근데 밖에 주먹이었다 훨씬 더 올라갔는데. 아, 형 이제 본선 뽑혀서 도식팀을 이제 점점 이제 한 명씩 깎아내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피부가 진짜 근데 좀 그러네. 관리하노? 네? 관리하노? 너 내 몸이 진짜 좋네요. 오. 어, 만져봐라. 아니다. 몸이 몇 치니? 원래 그냥 솔직히 형님 몇 치니? 코보다 좀 잘 치고 같아. 너는 볼링 해라. 나는 이거 못할게. 아니 몇 치는데 이게? 한 150? 아, 형 200초! 형 200 친다고요? 야, 나랑 끝나고 얘기할래? 네, 한 번. 야, 한 번 한 번 얘랑 대결하겠습니다. 얘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얘 담궈놓겠습니다. 지하코 내가 앉아서 레디나 스미스. 말이나 소리하지. 아, 아직 말씀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기사님한테 PT 받고, 그 다음에 제가 150 치는 이 어린애기. 제가. 부셔버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사람, 이게 세상. 23살이라 아직 새내기이기 때문에 세상도 그런 줄 모르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아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연예인과 좀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네, 일단 그랬고요. 그럼 이제 시적으로 좀 치는 것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청자랑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잠시만요. 야, 배터리, 야, 이거, 금방 간다. 큰일 날 뻔했다. 잠깐만, 얘들아. 배터리를 내가 들고 다녀야 돼. 궁금증이 있으세요? 네, 궁금증이 있어요. 네. 저희가 궁금증을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네. 잠시만요. 야. 오케이.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에임 스팟 있잖아요. 네. 저 에임 스팟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네. 저걸 쓴다는 건 사실은. 근데 어떻게 저걸 보고 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가 하는 얘기가, 네. 저 가운데에 에임 스팟을 진하게 치면 되는 것이냐. 네, 진하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던지면, 네. 이게 저쪽으로 갈 텐데? 왼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갈 것 같은데잖아요. 아 근데 제가 보면, 아 제가 그냥 제 의견입니다. 고수님도 그렇고 되게 잘 친 사람들 이 오른쪽 레인으로 쭉 유지하다 그 다음 꺾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기 M 스팟이 맨 오른쪽에 걸쳐서 가는 거잖아요. 네, 오른쪽이 1번 스팟이고 여기가 1번 스팟. 아 그럼 잠깐만, 저 가운 맨 가운데 있는 게 1번이 아니고. 네, 여기 가운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가 1번 2번 3번. 아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 1번, 2번, 아~ 3번, 4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점 있죠? 네네네네. 이게 가이드 스팟이라고 해요. 가이드 스팟? 네, 가이드 스팟이라는 거는 에임 스팟까지의 라인을 봐주는 가이드 스팟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이드? 그러니까 저것도 멀다 이거예요. 저것도 멀다 했을 때 이걸 보고. 저것도 멀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점을 보게 되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의 기초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데 많이 모르는 그게 이제 퍼스널 넘버예요. 퍼스널 넘버. 네. 여러분들 이제 본토 발음 감각이 하고 계십니다. 네. 퍼스널 넘버. 네, 퍼스널 넘버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 틀리겠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네, 있고. 시청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 이거는 이제 가이드일 뿐이지 사람마다 다 틀리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잘못하지 마. 그러면은 이제 퍼스널 넘버가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 틀리고 내 어깨나 허리나 골반이나 그게 간격이 다 틀리겠죠. 그 간격에 따라서 내가 타켓이 정해지는 거예요. 타켓이 정해졌다면은 내가 서야 되는 자리를 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공용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링장에 처음 왔는데. 아, 처음에 왔는데. 나 가운데 쓸 거야. 가운데 쓸 거다.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쵸? 네, 다 없을 거야. 네. 그럼 나는 공을 어디다가 정해야 돼야, 타켓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정하는 간격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간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야, 니가 문득 닥쳐서. 앞에서 뭐 근데 저기 네. 죄송합니다 강사님 탁구 잘 치십니까? 네? 탁구 잘 치십니까? 탁구요? 아 이렇게 됐어요. 아 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내 몸에 이런 이 몸을 딱 팔을 내린 상태에서 네. 이렇게 내려보세요. 네. 그러면은 중약치가 나오는 여기 서 있겠죠? 아, 자 그럼 자기 이제 어깨 넓이에 딱 틀리겠네요. 그렇죠. 넓은 그러면, 사람들은 좀 이쪽으로 가고 내가 여기서 서 있는 자리에서 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네 8개에서 9개. 네, 그럼 저의 간격은 8개에서 9개가 되겠죠. 어,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잠시만요. 저도 가면은 이 상태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렇게 내려가세요.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간격이 나오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네. 어, 이게... 몸의 간격이, 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간격이. 그니까 저하고 봐서 틀리잖아요, 간격이. 어, 이거, 어깨 힘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저기, 저 친구 볼까요? 어디? 성경? 지아코. 지아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거짓말 치면 안 돼. 퍼스 넘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 치면 안 돼. 아, 여기 가운데 수고. 쓰고 나중에 이렇게 내리는 거, 나중에 이렇게 내리는 거.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하고 여덟이 되죠. 아미하다 형.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럴 수 있어. 지아코. 아니야, 넌 몰라도 돼. 들어가. 자. 자, 봤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마다 간격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네네. 몸이.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약에 스윙을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앞뒤로 네. 움직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앞뒤로 움직이는 간격에 대한 게 퍼스널 넘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퍼스널 넘버 뭐냐고 물어보면 좀 자신있게 11 하면 되겠네요. 빙고. 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1포인트를 정했다. 만약에. 네. 1포인트를 정했어요. 네. 그러면은 1포인트를 정했어요. 네. 타켓을. 네. 그럼 내가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 11? 그렇죠. 그럼 오는 거죠. 아, 저 11인데요? 그렇죠. 아니, 1포인트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공이 지나가는 자리를 1포인트를 정했으면은. 네, 1포인트로 정했으면. 1포인트를 정했으면 내가 서야 될 간격이 여기 여기서부터 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11개 아 오케이 여기서 11개의 간격 아 이거예요 쓰는 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1포인트예요 저게 이제 1번 포인트를 지나가야 이제 스피닝 먹고 이제 저 1번 핀을 맞히잖아요 그렇죠 1번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네. 10일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했을 때 11번은 차이가 이제 네, 여기에 쓰고 그러니까 지아코 같은 경우에는 7번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저 네. 같은 경우는 여덟에서 아홉이었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네. 틀려지겠죠.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 이, 잠깐만요. 이거 좀 바꿀게요. 네. 지금 또, 운영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카테고리 좀 바꿔달라 그래서. 자,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간격이 다 틀려져요. 네. 그러면 이게 기초적인 간격이라는 거는 서서 그러니까 핀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첫 번째 삼각형을 지나가기 하기 위해서 서야 되는 가장 자기만의 장소를 찾는 거다. 어디냐 이거죠. 네. 간격대에서 서서 간격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훅이라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간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간격 카테고리 바꾸래. 첫 번째 네. 간격에서 똑같은 자리를 쓰고서 다시 공에 대한 와, 근데 저렇게 가냐고. 그러니까 지금 퓨가 퓨님이 지금 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짜 스포츠는 배우는 게 재미야. 그러니까 제발 무슨 훅 막 바로 보여달라. 니들 메시한테 가면 메시가 뭐부터 알려준다면,
패스부터 가르쳐 주지, 막 드리블 이런 거 안 알려줘.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패스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에임 스팟까지 내가 공을 어떻게 던지냐 이거잖아요. 그걸 저기한테 너 가져라는 패스하는 느낌으로 공을 주는 거예요. 에임 스팟은. 나 들으셨어요? 여기서 메시 잘합니까? 여기 3분을 치면? 쌉이 잘합니까? 자,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 네네. 자, 그럼 진짜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마다 신체의 조건이 틀리고요. 뭐 크게는 이제 뭐 어깨 넓이라든지 뭐 짧게는 뭐 팔 길이라든지 그렇죠? 네네. 틀린데 이제 자기만의 스팟 치는, 물론 자주 와서 치는 것도 중요하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자기의 이제 어깨 너비를 일단 여기서 정한 다음에 그 넘버대로 1번에서 측정해서 반대로 와가지고 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1번이니까 이게 1번이에요? 네, 여기가 1번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번 여기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요. 아니, 이게 왼발이. 왼발이? 아, 왼발이 여기에 오케이, 이렇게 왼발이. 서야 되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가 타켓을 정했다면은 여기에 서야 되는 거고. 왼발로. 근데 만약에 타켓을 두 번째 삼각형, 네. 여기가 두 번째 타켓 삼각형이라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11의 간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실수할 뻔한 게 이제 자기의 이제 펄스 넘버를 구했더라도 오른쪽에서 구할 때는 오른발 깃발 기준이 아니라 왼발 기준으로 하는 거. 네. 왼발 신발에 이게 배우는 게 무서거든요. 이런 팁, 사소한 팁. 이게 스포츠인들은 알아요. 이 작은 팁에 이 승패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가 방송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1시간 한 20분 했어요. 많이 떠들어. 네. 저희가 원래는 30분, 1시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단은 뭐 지금 중간이지만, 재밌으십니까? 아, 네, 뭐, 네. 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0분 남았는데요. 네. 이제 좀, 뭐 할까요? 한 게임 칠까요? 한 게임보다는, 아, 한 게임 치면, 아, 영광이죠, 영광인데. 일단은 보고 싶은 게 훅인데 훅 한번 몇 번만 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훅! 그냥 이론이라도 이게 바로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이론만 배울 수 있도록. 아, 근데 이게 해보죠 뭐. 오케이. 네. 일단은 아대 일단은 먼저 네, 아대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대 종류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아대입니다. 가끔 보면 막 진짜 아이언맨 같은 이 기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네네네. 저게 뭘까 생각했는데 이게 손목 보호대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손목 보호대인데 보니까 지금 이 나열된 순서를 보니까 잠깐 있다. 요게 네. 요게 A아대. 네. 이거 B? 아니요. 요거는 몽고스 아대. 몽고? 몽고스? 네. 그 다음에 이건 코브라. 코브라? 네. This is... 그러니까 이것도 코브라인데 이제 조절 아대.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격 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나 하죠. 네, 하여튼 그런데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그러니까 보통 한 80년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런 아대가 없었죠. 아 이게 이 정도 있다. 이런 것도 아, 요거 두 개. 아, 요거만 있었다. 요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 본질을 맞춰서 아까 던지를 맞춰서 네네. 쓰기에 좋겠다 훅이란 걸 발생하기에 그래서 나온 아대가 이게. 아 잠깐만 사장님 여기 잠깐 소통 좀 할게요. 네. 혹시 이거 하얀 공은요 네네. 구매하고 싶은데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 일단 여기는요 어디죠? 여기 수원 플레이 락펍. 네 락펌이라서 여러분들 여자친구랑 밤에 오면 더워 멋있어요. 여기 막 클럽 같은 분위기로. 네네. 그렇죠? 여러분들 음주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이거 구입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구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민주주의인데? 이게 나온 지가 지금 한 4, 5년 된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보관 장식용으로. 아 그럼 이게 이제 품질적 이게 네, 단종이 됐어요? 네 단종이 됐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구입하려고 그러는구나. 야 이거 단종됐대. 네 훔쳐갈게요. 아 이게 단종됐어요? 네 없어요. 왜 단종됐어요? 그때 이게 지금 따로 다시 생산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너무 하드볼이라서 잘 깨져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쓰면은
귀가 좀 이렇게 이게 감정이 된 거구나. 가족들 때문에 네. 이제 좀 공이 좀 약간 균열이 내는 현상이 좀 빨리 와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일단 이건 구입을 할 수 없대. 이게 단종이 됐대요. 근데 네이버에 치면 이게 근데 원래는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 14만원? 그럼 원래 지금 정도 치면 한 20만원, 25만원 정도 되겠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단종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이제 제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품 가치는 많이 올랐을 거라 한 2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자 이거는 이제는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에이아데. 에이아데. 이게 이제 한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한 15,000원? 네. 되게 비싼 거 너무 이게 지갑 같아요. 네. 핸드폰 지갑. 그렇죠. 이렇게 껴가지고 들어와서 중간을 걸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다 아래의 특징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손가락이 프리하죠. 네. 손목만 잡아준 거지. 네, 이렇게 이제 기본 에이아데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나왔던 이제 아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코브라 아데 같은데 옛날식이에요. 요즘엔 좀 많이 이걸 사용하진 않아요. 네, 저게 여기 시청자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코브라가 이 중에 하나는 스핀이 더 잘 먹히고 네. 하나는 뭐 중심을 잘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게 아 경기마다 혹시 아데를 바꾸고 깁니까 프로 선수분들? 근데 보통 타이밍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아데는 좀 일정한 걸 쓰게 돼요. 근데 뭐 어떤 형태에서 의도에 의해서는 아데를 변형을 시켜갖고 쓰기도 해요. 민감한 근데 일반인들 그렇게 좀 그렇게는 없고 그러니까 질문하진 않아요. 여기는 지금 자, 이제 검지가 예,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껴요? 이거는 안 끼. 아 이거 안 끼고 검지가 네, 필요 없구나.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코브라 아데가 나오고 나서부터 대항마가 나왔죠. 대항마. 그러니까 코브라를 잡아먹는 동물이 뭐죠? 그게 지금 그게 몽구스예요? 이게 몽구스. 와, 그럼 몽구스 잡아먹는 뭐 동물 따로 나오겠네. 아, 이게 그거구나. 코브라를 잡아먹는 대항마. 그래서 몽구스네. 자, 몽구스의 특징을 보면 자, 범지는 프리하잖아. 네. 그런데 여기서 중약지가 볼링공을 이제는 스핀이나 이제 또 롤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약지가 받쳐져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중약지가. 진짜 여기서 말했는데 좀 하시는 분, 치시는 분이 있네. 중약지를 잡아준다고. 그렇죠. 중약지를 좀 아시네. 네. 그럼 이게 잡아주는 이유는 다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중약지가 이제 공이, 코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을 실질적으로 치게 되면은 이건 안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네. 뒤로 제껴지게 됐죠. 네네네. 근데 뒤로 이렇게 위로 제껴지는데 몽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넘어온다. 안 넘어져. 그러네. 그러니까 중약지를 받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건 위로 좀 올라오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몽구스였죠? 네. 몽구스가 잡아주고 몽구스가 중약지를 잡아주고 코브라는 이것만 잡아주고.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뭐, 저 아대 장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얼마예요? 자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코브라였잖아요. 네, 코브라 형태네요. 형식은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얘는 너무 고정이 돼 보니까는 건전지 들어가나요? 이게 너무 고정이 되다 보니까는 네. 불편하다. 예. 그래서 손목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와 나중에 진짜 여기 뭐 네. 배터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되게 신경이 많네요. 네, 그리고 요거에서 또 보완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모양에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몽고스 아데가 또 중약 검지하고 이거에서 또 발달된 게 그렇죠.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얘 형태를 같이 합혀져 있는 그 어거면 거의 최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아데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많이 써요. 그거 얼마입니까? 가격대는 뭐 5만원대에서부터 비싼 건 한 9만원. 별로 안 비싸네요? 한 20만원 정도. 저는 이거 제가 굉장히 탐나는데, 이게 5만원, 뭐 9만원 이거밖에 안 해요? 이건 9만원. 이건 9만원. 그러면 이건 9만원. 이건 15,000원. 네, 하여튼, 아래. 그럼 아들 끼고 하실 거예요? 아니, 좀 그냥. 네. 왜냐면 아들 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그냥? 네. 아래 편하게. 편하게. 그러면 앞다리 제일 좋고 옮겨서 이 왔다리 하니까 일단은 지금 다 개인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볼링 공 속마다
이 무게 중심 축이 다 모양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스피나, 네. 스피나는 코어라 그러죠. 아, 네. 코어라 그러신대요. 그 스피나는 모양 뭐 다 틀려요. 제가 그거는 어디선가 봤었어요. 옛날에 TV에서. 네, 봐가지고 그거는 지금 여기 설명하긴 그렇고 나중에 아, 제가 그러기에는 너무 네. 광범위하고 네. 이해하시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깨부실 수도 없고요. 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림 같은 걸로 간단하게 제가 같이 보겠도록 할게요. 여기 수원 락콘 볼리장 맞는데 그냥 락콘 변제는 어디라고요? 수원 플레이 락. 플레이 플레이 여기 저녁에는 이제 여기 네 막 제가 한번 저녁에 한번 강사님 만나러 왔었는데 이따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요? 분위기? 지금 시간에? 네 그렇죠. 분위기 또 볼 수 있어요. 훅훅 간단합니다. 자, 훅 간단하다고요? 네. 이런 기만자가 자 네. 훅이 어떤 훅이냐에 따라서 잠시만요. 혹시 여기 4번에 칠 수 있나요? 제 구도가 지금 네. 안 나와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내려놓기만 하도 된다. 와! 저렇게 스피닝 들어간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간다. 그런데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있으면 그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준이. 이걸 네. 제가 보여드리는 거 그냥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 좀 이제 좀. 그러면은. 좀 이제. 인터넷에서 네. 많이. 그러니까 스카이토모라고 일본에 있는 그 아마추어 선수가 있는데. 네. 로그요? 스카이토모. 스카이토모. 스카이토모 맞습니다. 스카이토모. 네, 맞다 하고 합니다. 로우를 만들어 가는 방법. 공이 다시 가요. 다시 아예 잘 못 봤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보세요. 와,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우를 만드는 아, 지금 손으로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뒤로 갔다 가네. 아직. 와, 여러분 잘 보세요. 공이 뒤로 갔다가 아, 이게 지금 기술 스핀 주니 기술이구나. 로우를 만드는 근데는 여기서 각도까지 만들어지는 와, 이해 안 돼. 네. 근데 이거 너무 난이도가 높잖아요. 방금 건 높았어요. 그냥, 그냥 보여주셔도 돼요. 이런 거 안 가르쳐주셔도 되고, 저도 이해 못해갖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손목이 이렇게 나오면 엄지를 빠르겠죠? 네.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게, 맞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일단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게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편해갖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상태에서도 편하게 뭔가 훅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서 안 했어요? 네, 감사. 오케이. 자. 맞추는 경우가 중요하구나 지금. 네. 아니. 어느 순간 제가 힘을 아니. 스피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다시 좀 난이도 있는 훅. 와, 아깝다. 그러면은 네. 이게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남자분들이 스피를 늘려가다 보면 네. 잘못 가면은 대만으로 가요. 이게 전 진짜로 장난 안 치고요. 반대 랭까지 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대만 볼링의 종류가 이렇게 후하고도 있는데 UFO 볼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이제 공의 종류죠? 아니요, 구질의 종류예요. 구질? 공을 이렇게 돌려봐요. 아, 그러니까 기술의 종류? 네네. 오케이. 근데 그게 대만 쪽이나 필리핀 쪽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아, 그 지금 하시는 게 UFO? 네네네. 자, UFO 이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밑으로 내리고. 아, 이건 일부러 밑으로 내리는 거? 네. 아, 오케이. 밑으로 내려서. 아, 저렇게. 스플린 영화 보셨어요? 예? 네? 스플린 영화요? 네. 아니요. 좀 보세요. 여러분, 스플린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뭐에 관한 영화예요? 대만식 팽이볼링이라고 아시네. 네. 그러면 이 스플린에 대해서 영화 보면 배우가 이렇게. 볼링 영화라네. 네. 거기서 나온. 아, 거기서 나온대. 안에 붙이는 분들이. 아, 저기 UFO. 아, 오케이. 저거 여성분들이 저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공이 느려서 가다가 스피 먹어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스피닝의 양이 이제 축점이 위 아래서
같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시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팽이처럼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아, 오케이. 그렇게 도는 거죠. 그럼 뭐 크기랑은 근데 보기엔 직구인데 네. 아. 보기에는 직구인데 회전 방향이 웨이퍼처럼 이렇게 그쵸? 헬리콥터처럼 네. 이렇게 돌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업 백업? 백, 어? 있는 거. 백. 이건 지금. 뭐 어떤 백업. 스핀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 들어간 거. 아, 거꾸로. 아, 그래서 스핀이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왼쪽으로. 아, 저건 저도 자주 했었어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백업이라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스핀 좀 잘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핀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먹히거든요. 백.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공이 이제는 오른손 잡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이걸 빼버리면 썼어요. 자, 누가 그렇게 때리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여기에 12번 애들 있어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스핀. 네. 덤리스. 덤리스? 네. 엄지를 삐지 않고. 아, 덤리스. 덤. 덤을 빼고서 한다고 해가지고. 덤이 뭐예요, 네? 이게 엄지. 그 덤. 여기. 아,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아, 그래서. 근데 먼저. 아, 제가 진짜 이해 못했었어요. 네, 오케이. 그 엄지 빼서 하는 거. 예, 네, 덤레스. 오케이. 그러면은, 네. 덤을 보면은. 예, 네, 제가 이렇게 된대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데. 저 담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 얹힌다고 생각하는 얹힌다고. 오케이. 얹히는 거랑 감으라는 거랑 진짜 차이점이 없는데요? 잡아요. 얹히는 거는 네. 제가 모양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감아보세요. 감는 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그러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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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자. 우와! 와, 저 진짜 스피드 잘 먹었네. 이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던지는데 이게 다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드리프트. 와, 아니 보면은 훅보다 이 지금 던지신 게 훨씬 더 스피드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와, 이게 야 이거 진짜 신기했다. 그게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초보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각도의 차이라서. 근데 이게 일반 볼러들한테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수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자유형, 접영, 대형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입수하는데 이게 이 손목의 각도까지 들어가지고 턱뚱이 아... 하시면은 그냥 때리나 아니면 각도까지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각도의 차이 때문에 네. 여러 종류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힘을 해야지 나머지를 다. 항상 스포츠가 모든 것이 힘 빼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몸이 이게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스포츠는 진짜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스포츠를 많이 해봐서 중요한 거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쵸? 그쵸? 이게 책을 뭐 10권, 20권 읽고 아 해야겠다 해서 딱 나와도 아, 10번, 예, 10번 친 사람보단 못해요. 진짜 그게 중요하거든요. 볼링 같은 경우는 하루 안 치거나 초보자들도 네. 하여더라도 보통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세 번 정도를 쳐야지만 그만큼 유지가 되는 시간. 자 그러면 이제 몰라. 딱 저랑 한 게임 치시죠. 네. 대신 그냥 치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 저희 이제 선생님과 핸디캡을 좀 두고 합시다. 어떤 핸디캡이 가장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임 해? 어떤 게임 해야 제가 이제 막 아 막 안 못해 보이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좀 이따 지아코랑 좀 이따 하고 그러면 아 지아코랑 하세요. 아 지아코랑 지금 바로요? 네. 지아코 그래.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 이제 지아코를 내가 뭐 저를 안다고 하는데 아 저 아는지는 모르겠고 아, 저를 굉장히 깔보서 저는 이긴다고 하시는데.